청소 잘하고 있어. 갔다 올게. 우리야 벌써 거기까지 가 있었어요. 오전 산책 나가려고 이제 막 나섰는데, 대안은 못 기다리고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문 앞에 습배송이 와 있네요. 오늘 고기, 쟤는 고기 해주려고 차돌박이 주문했는데, 잘 먹을라나? 가자리아야. 들어가 봐. 들어가 보세요. 옳지? 가자. 아이고, 용감해졌어. 가자. 오전에 이렇게 산책을 한 번씩 안 나오면 낮잠 재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시간씩은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그래도 동네에 갈 데가 많아가지고, 레아도 좋아하고 저도 바람도 쐴 겸. 어우, 또 그네 탈라 그러네. 레아야, 저기 그네 뜨거울 것 같은데. 그네 같이 좀 탔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타면 어지러워요. 많이도 못 태워주겠어요. 야쿠르트 아줌마 만나서 하나씩 사 먹었어요. 아침도 대충 먹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진짜 레아는 먹이는 걱정은 없어요. 진짜 잘 먹는 게 복이야, 복. 제니는 너무 안 먹어서 이걸 주면 잘 먹을까, 저걸 주면 잘 먹을까 맨날 그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직장 다니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근데 육아휴직하고 나서는 시간이 엄청 느려요. 하루가 레아랑 있으면 시계가 엄청 느려진 기분?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뭘 해야 우리 애기가 안 심심해 하나, 그런 거. 일할 때는, 회사 다니면서 일할 때는 그런 생각,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육아휴직해서 좋은 거는 시간이 많은 만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약간 여유롭고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건그 많은 시간이 제 시간이 아니라는 거. 레아랑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저만을 위해서 뭘할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할수 있어요.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뭐 얘가 옆에 있는데 하다못해 마음 놓고 TV를 볼 수도 없어요. 잠시라도 눈을 떼면 뭔가 저지레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많은데, 시간은 참 느리고 남아 도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는. 내 시간은 애들이 잠든 후에나 있는 거. 그게 뭐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신랑은 저보고, 이제 어린이집 보내도 될것 같은데, 보내고 또 좋아하는 거 해라, 운동도 하고 뭐 책도 보고 배우는 거, 배우고 싶은 거다 배우고 해라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러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지만, 육아휴직인데 우리 애기랑 함께 시간 보내려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건데 옆에 두고 있어야죠. 이 시간이 또 너무 금방 지나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귀중한 시간이니까. 애들 너무 금방 크잖아요. 이렇게 귀여운 모습, 요런 볼따구. 요거 언제 또볼수 있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꼭 해야 되는 거. 띵동. 초인종 누르기. 이게 그렇게 재밌어? 레아야? 응? 그만 누를까, 이제? 그만 누르고 가볼까? 그만, 내일 또 하자. 응? 집에 왔어요. 아우, 더워. 레아야, 뭐 해줘? 우리 레아가 엄청 좋아하는 물놀이. 목욕. 이거 하고 밥 먹고 나면 아주 꿀잠 잘 거예요. 레아 점심 먹이면서 저도 같이 먹고 있어요. 오늘 점심은 양배추쌈.
야야. 목욕하고 나왔는데 밥을 잘안 먹네요. 아까 요플레 먹어서 그런가? 레아야, 꼭 이렇게 해야 되니? 밥다 먹이고 나니까 네일 아트가 돼 있네요. 이게 뭐지? 팥불? 레아야, 레아가 일어난 것 같은데.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발 조심하고. 발, 야야, 조심하고. 옳지, 옳지, 잘한다. 오, 할수 있어. 발 조심, 발 아야야 조심. 옳지, 옳지, 발 조심. 잘했어. 오, 아야 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내가 잘했어요. 이리 와. 언니한테 갈 시간이다, 그치? 아이고, 잘 잤네. 잘 잤네. 일로 와.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레아랑 있는 시간은 느리게 간다고? 근데, 제니가 하원하면서부터는 진짜 바빠요. 정신이 없어. 오, 저기 쳐왔다. 제니야, 오늘도 재밌었어? 생태공원 가서 놀고 싶다고? 지금? 조금 있으면 선생님 오시는데? 여기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제니가 하원하면 매일매일 가는 곳이에요. 제니가 불러줘. 야, 오늘 숲에 갔다 왔어? 안 갔어? 레아, 엄마랑 언니랑 책 읽을 동안 놀고 있어? 레아는 엄마 가방 속에 먹을 거 있나 뒤지고 있지요. 맨날 저렇게 먹을 것만 찾고. 얼른 집에 가야겠다. 배고픈 것 같으니까. 레아는 걸으려고 그러고, 제니는 유모차 타려고 그러고, 둘이 바뀌었네. 바뀌었어. 와, 잘했어요. 그럼. 오, 어떡해. 됐어, 됐어. 가보자. 오, 잘했어. 잘 안고 다니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아주. 빨리 갖다 줘야지. 제니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혼자, 스스로. 아이, 착해라. 내년에 초등학교 가서 한글도 좀 미리 해야 되고, 주위 친구들 보니까 수학도 미리 다 해놓고 엄청 바쁘더라고요. 제니도 요새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회사 안 가고 옆에서 같이 봐주고 그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응? 엄마가 무슨 얘기 하나? 나중에 내년 6월에는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초등학교 1학기가 지나니까 제니도 어느 정도 스스로 할수 있게 되려나? 아닌가? 더 쉬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같은 시각 레아는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참견하고, 엄마 핸드폰만 보면 갖고 싶어서, 그치? 그래, 이거 엄마 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동네에 제가 육아휴직해서, 우리 동네? 생태공원에서 자주 만나서 친해진 엄마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복직이라고 해서 심경을 들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니는 유치원 가야지. 엄마 가는데 꼭다 따라가기로, 다 따라가고 싶어 하는 제니. 내일 그 엄마랑 남맥 하면서, 남맥에 아마 곱창? 뭐였지? 이야기 해볼 거예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 돼. 안 돼? 안녕. 놀 거야. 근데 제 이름이 뭘까요? 황제? 아니면 왜다리? 백로? 백조? 백조는 아니고 아무튼 저거 우리 말고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저게 생태공원에 살고 있는데 저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동물원에서 말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저런 새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내가도 보고 있지.